제가 오늘 들고 가긴 좀 그렇고 결제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 요거는 저희 거. 네. 세영 씨 겁니다. 이 부분 지금 뭘로 칠해 놓으신 거죠? 오칠이에요. 아 여기가 네, 까만 게. 네, 오칠이에요. 오칠하고 닦아내신 거예요, 그럼? 연말을 한 거죠. 아 오칠하고. 네. 좀 요런 거 이게 크랙도 네. 이게 하자품이 아니에요. 원래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의 또 네.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네.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벼란 껍데기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너무 예뻐요. 네네. 뭐. 다른 건 또 뭐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아마 이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동 구매나 다음에 할 때는 요걸로 네. 이제 넣어서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들 저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별 의미는 없다고 한데 뭐 네. 그래도 모양은 이쁘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일본 도공 관련 책들이 굉장히 또 많네요, 그죠? 아 이제 뭐 업이 업이다 보니까 네.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지금 칼도 이게 한 450만 가마쿠라 후기 있고. 야 오늘 또 칼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야 기가 막 야 오우 야, 이거 굉장히 긴 칼이죠. 지금 날 서 있나요? 날 있죠. 어우 조심해야 되겠다. 도검도 감정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일본에? 네. 그럼 저거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다 일본이죠.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 그 구매자하고 네. 연락을 해가지고 네. 원하시는 거 만약에 나는 칼 길이가 어떤 거 시대는 어떤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일본에서 제가 거래하는 업체 네. 이런 데서 아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손님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서류나 이런 게 좀 까탈로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라이센스가 다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저 몰랐는데 이거 금고 같은데 금고 맞나요 이게? 아 이거는 금고 네. 가지고 보검을 네. 이제 수납을 하는데요. 경납고가 있어야 돼요. 그치, 법으로. 그치. 법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 뭐 또 보여주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멧돼지 가죽이 있어요. 아 원피가. 네. 네. 그거를 돌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다이를? 네,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은 유분을 다 빼야 되고 네. 생피로 만들어 딱딱하게 굳혀서 생피로 만들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려요. 염장을 좀 해놔갖고 염장이 소금에 절였다는 얘기인가요? 절여놔야죠. 그래야지 섭질난지. 아, 이렇게 비닐에 싸우셨네요, 그거를? 아니, 냄새가 나니까. 아. 멧돼지 사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해 조수니까. 네. 야, 뭐가 젖어있네, 막. 우와, 쉣. 와우. 우와. 네. 아, 이거 털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아, 하던가 아니면 이 털을 싹 날려가지고 붙이던가. 야 이게 지금 기름인가요 다? 이게 돼지 기름? 이게 돼지 기름이에요. 멧돼지. 보면은 와 이제 모공이 세 점으로 딱 찍혀요. 네네. 이게 멧돼지의 그 특성이죠. 어우 좀 징그러운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데 근데 이거. 그럼 돼지가 좀 작네. 이거 새끼 돼지인가 근데? 줄어든 거예요. 아, 한 이 정도. 야생이 막 몇백 키로씩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다리 자르고 네. 배 있는 부분 자르고 하면은 이 정도죠. 어, 와 진짜 처음 봤네. 꼭 등 가죽만 써요. 표범 가죽도 가능해요. 오. 표범도 우리가 알기로는 멸종 위기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3급입니다. 아. 3급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이제 그 서류, 네. 서류가 있다면은 네.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 가죽도 승용당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건? 준비해가지고 네. 유분을 싹 걷어내는 업체에다가 보내서 이제 딱딱하게 붙인 다음에 네. 그리고 보내요. 뭐 이거 외에도 그 너구리, 너구리, 대모. 거북이 등껍질. 아 지금 철갑 싼 것도 가능해요. 여기는 없고 지금. 그 가죽을 주문은 해놨어요. 아 주문해놓으시고. 네, 네. 캐나다 산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저게 다 이제 도다이로 변할 것들인데. 뭐 도다이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칼집으로 하던가. 후쿠마츠? 네 후쿠마츠. 후대 걸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말이 많죠. 뭐 전설의 가죽이다. 그죠? 가공하기가 더러워요. 아 이야 기가 막히네. 좀 그것도 자체가 없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혹시 몰라갖고 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게 이런 거. 아 섞여 있나요 여기 안에?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색상이 이게 초대 후쿠마츠. 아. 만져보시면은 네네. 두껍고 딱딱해. 그러니까. 대모미도 네. 마찬가지로 쓰는 사람도 없고 관리도 어렵고 꺼리는 것 같아요. 대모미. 대모미. 야. 대모는 요즘에 나온 게 아니고 좀 옛날 거래갖고 입자가 조금 아무래도 좀 달라요. 그 대자가 손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손 숫자죠. 네, 그래서 내 몸이가 손으로 네. 만들었다 해갖고 네. 구분을 지은 거죠. 그렇죠. 다음 올 때 그럼 공구 때는 한번 또 놀러 올 수 있겠네요. 공동 구매할 때는 그죠? 그렇죠. 그때 물건 보러 네. 한번 오면 되고 진짜 벌써 40분 지났어요. 카메라 켜고.
Victory and challenge. 세현.